북한강이 잠시 머물러 숨을 고르는 곳. 춘천호, 의암호, 소양호 등 크고 작은 호수를 품고 있는 호반의 도시이자 젊음의 추억과 설렘이 가득한 낭만이 넘치는 강원도 춘천으로 떠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저는 지금 말만 들어도 미소가 번지는 호반의 도시, 추억의 도시, 춘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춘천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경춘선 열차, 남이섬, 소양강댐, 그리고 춘천 닭갈비, 또 뭐가 떠오르나? 막 추억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샘솟는 도시 춘천.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생각나는 도시기도 하죠. 아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가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 자, 이 호반의 도시 춘천은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 그 숨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유명한 절도 있겠죠. 천천히 춘천을 구경하면서 숨은 이야기를 찾으러 가보시죠. 절 따라오십시오. 춘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래 소양강 처녀일 겁니다. 1969년 발표된 이래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국민가요로 사랑받아온 소양강 처녀. 7m가 넘는 소양강 처녀상은 춘천을 방문하신다면 무조건 둘러봐야 하는 1순위 관광지입니다. 춘천에게 호반의 도시라는 멋진 이름을 선사한 주역, 소양강댐으로 향합니다. 댐으로 생긴 소양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높이만도 123m, 길이가 장장 530m에 이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소양강 댐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게 1973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 한 50년쯤 됐는데, 호반의 도시 춘천과 이곳 소양강댐, 그리고 곧 찾아갈 유명 사찰 어딜까요? 그곳을 안내해 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선생님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네. 이 소양강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1967년에 이 착공한 소양강댐은 네. 공사 기간 동안 617만 명이 동원이 돼서 6년 6개월에 걸쳐서 1973년에 동양 최대의 사력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6년 6개월이요? 예예. 예. 뭐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네. 한 2년 5개월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공사였죠. 거의 3배가 그렇죠. 들은 거네요. 예, 예, 예. 아, 이 제방을 쌓는데. 네네네. 지금 여기가 지금 사력댐이거든요. 사력댐. 네, 사력댐이라는 건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은 예. 모래사 자갈역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모래 자갈 암석으로 네. 이루어진 댐이기 때문에 전에 처음 설계 당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중력식으로다가 댐을 설계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며 콘크리트 철근이며 시멘트 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래, 자갈, 암석으로다가 이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해요. 이걸로 인해서 한강의 네. 기적도 이뤘고 네. 우리나라 경제 붕을 네. 하는데, 이 전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시기에 네, 네.
예, 전력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해준 댐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 네.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심하게 전력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소양강댐 수력발전에서 전국 수력발전의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여기서 전력난을 해소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담수된 이 물을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예, 이 물이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에 다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소양강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양강댐은 네. 면적이 수면 네. 면적이 가득 찼을 때 저기 보시면 해발 198m라고 써 있거든요. 만수 일대가. 그때 거기까지 물이 차면은 네. 이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이 한 2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 차 있는 곳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4배? 2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저수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29억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양강 댐이 생기면서 이 소양 호수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춘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 주역에 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력댐인 소양강 댐 위는 댐 정상길로 꾸며져 있습니다. 댐이 건설된 지 38년 만에 개방된 댐 정상길은 왕복 2.5km의 산책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댐 상류로는 거대한 호수를, 하류로는 춘천 시내로 흘러가는 소양강을 시원하게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춘천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소양호의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다섯 개의 봉우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봉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수려하고 산자락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아름다워 오봉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네. 여기 배를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육로가 예. 없었는데. 예. 예전에 이제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네. 예전 전에 있던 그 옛길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수몰이 되는 바람에 네.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오봉산 뒤에 그 배우령이 있거든요. 예. 그 배우령으로다가 예, 터널로 해서 차로다가 육로로 해서 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예, 찾을 예, 수가 예. 있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예. 이제 섬 속에 절이 돼버리다 보니까 예. 연인들은 가능하면 예. 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춘천은 네. 이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도 왠지 낭만적일 것 같고 네, 네. 이 오봉산자락에 숨어있는 이야기도 네. 낭만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예. 네. 저희가 아까 가고자 하는 절이 어디였죠? 지금 청평사입니다. 고려시대. 아, 청평사. 네네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청평사를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청평사로 향하는 길. 오봉산 기슭에서 이어지는 계곡은 폭포와 계류가 어우러져 심산유곡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와, 야,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이 있네요. 네. 오. 아니 이 좋은 계곡에 네. 썩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동석 조각상이 있는데, 아니 손에 또 이상한 뱀 있죠. 뱀인데. 네네. 이분은 중국 공주예요. 공주? 네. 근데 왜 공주가 이거 뱀 아닙니까? 네. 이 공주를 사랑한 네. 평민 청년이 네. 죽어서 뱀으로 환생을 해서 네. 공주 몸에 이렇게 붙어 살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뱀을 띄려고 해도 안 띄어지고 하다 보니까 찾아서 온 게 이 여기 청평사 이 계곡까지 와요. 중국 당나라 태종의 딸을 사랑한 한 평민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분상의 차이로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청년은 결국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상사뱀으로 환생하여 공주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놀란 태종은 의원들을 불러 갖가지 처방을 해보았지만 상사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시름에 겨운 아버지 태종은 신라의 청평사까지 불공을 들이러 딸을 보냈습니다.
청평사에 다다르자 공주는 기도를 하고 오겠다며 상사뱀에게 잠시 떠나기를 부탁했는데요. 웬일인지 상사뱀은 선뜻 공주의 청을 들어주었답니다. 공주가 계곡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스님의 옷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는 동안 상사뱀은 조바심에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상사뱀이 절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쳤고 상사뱀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마침내 뱀으로부터 해방된 공주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당태종은 부처의 은덕에 감사하며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아주 특이한 얘기가 있군요. 그만큼 이제 이 청평사가 영험한 곳이다. 네네. 그래서 이 오봉산 안에 이 청평사 천년 고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봉산 일대에는 이 공주와 상사뱀 설화 덕분에 공주가 하룻밤 묵었다는 공주굴, 그리고 공주굴. 네네. 그리고 공주가 목욕제거를 한 공주탕. 공주탕.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세웠다는 공주탑까지 있습니다. 아니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설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청평사에만 있는 이런 설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사뱀과 공주를 떼어놓은 해탈을 시킨 회전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그럼 회전문으로 가보시죠. 네. 네. 아늑한 분지를 이루고 있는 오봉산 기슭. 그 중심에 청평사가 있습니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인 973년 영현선사가 창건해 천년 이상을 이어온 선원입니다. 창건 당시 백암선원이라 하였으나 이후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이었던 이의, 이자현 등이 중창, 삼창을 하여 보현원, 문수원 등으로도 불렸는데요. 조선 명종 때 보우국사가 중건하면서 청평사로 개칭, 대사찰로 거듭났습니다. 와, 여기서 바라보는 이 청평사의 모습이 아주 멋지네요. 저 뒤에 오봉산. 네, 지금 저 바로 앞에 보시는 저 문이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입니다. 아, 이게요? 네네네. 아, 일주문 대신에 있다는 그 회전문이 이거군요. 이제 보통 다른 사찰에 가면 사천왕성이 모셔져 있는 맞아요. 천왕문 자리에 저 청평사는 회전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주문은 따로 없고. 그럼 여기를 통과해서 저 안에 들어가면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그 상사뱀이 윤회에서 해탈한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그 공주 몸을 감싸고 있던 그 뱀이. 예. 네, 여기를 통과하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벼락을 맞아서 여기서 이제 그 윤회가 끊긴 거죠. 그렇죠. 아, 그만큼 이 회전문의 그 효험이 대단하다는 건데 이 좁게 보이는 저 문을 통해서 저기 대웅전 앞까지 가면은 제 몸에서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당나라 공주와 상사뱀의 설화가 깃든 회전문을 들어서면 긴 회랑이 이어져 있는 2층 누각, 경운루를 만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바라보는 이 풍광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까지 제가 뺨에 이렇게 땀이 흐르는데 계속 단계를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저 뒤에도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런 가람배치가 이제 막 산비탈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이제 여기 청평사 요 가람배치는요. 이 청평사는 고려시대 때 창건은 됐지만 이 땅에다가 조선시대에 그 보우스님이란 분이 오셔갖고 1500년대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대대적으로 중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중창을 하셨기 때문에 곳곳이 왕실에서 볼 수 있는 방식들이 뭐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요 지금 청평사를 감싸고 있는 오봉산이 38선 경계선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한국전쟁 때 여기가 이제 격전지였기 때문에 거의 소실이 되고 요 해전문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해전문이 소중한 문화재로서 보물 제164호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청평사 회전문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청평사는 터만 남아있었지만 1977년 극락전 복원을 시작으로 대부분 경내 전각이 복원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한때 221칸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던 청평사의 특별함은 사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청평사 대웅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아, 선생님. 네.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임금님이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소매가 닿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소매돌이라고 불러요. 아, 소매돌. 예, 그리고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난간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그 난간머리에 네. 태극 문양이 있네요. 네. 요 태극 문양은 그 왕실이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에만 새기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청평사 이 대웅전 소맷돌에 난간머리에 태극 문양이 있다는 것은 네. 청평사도 그 왕실의 보호를 받은 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회전문 네. 상부에 있는 홍살문도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임을 네. 보여주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안에 대웅전에서 봤듯이 네. 이게 대웅전이니까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계시고 양쪽에는 좌우 협시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예, 예. 그 왼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행을 실천하신 보현보살님이 예? 예, 보현보살님이 예, 계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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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요 청평사 이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그 연꽃 예. 위에는 예. 문수동자, 보현동자가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예. 이렇게 연꽃을 손에 이렇게 들고 예. 계신데 네, 네. 그 손 위에 예, 예. 거기에 이 동자님들이 또 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이 청평사에서만 좀 특별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요 동자상을 보고 싶으시면 네. 청평사 대웅전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뜻하나요? 네, 지혜를 뜻하는 보살님이시고 네. 보현보살님은 행을 실천하신 보살님. 아,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자녀분들이 고시를 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청평사에 오셔서 문수보살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보살님들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고려시대에 지어진 사찰답게 청평사에서는 고려시대의 유산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연못으로 손꼽히는 영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의 이 인공연못은 특별하게 설계된 덕분에 영지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매월당 김시습은 이 연못을 보고 네모난 못에 천층의 봉우리가 거꾸로 들어있다고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영지에 담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바로 고려 시대의 인공 연못. 네, 그렇습니다. 영지. 영지예요. 아, 제가 조선 시대의 어떤 인공 네.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네. 건 많이 봤는데 네. 고려 시대 건 처음이네요. 네. 고려 시대에 이제 요거를 조성하신 분이 네. 조선 중기에 네. 그 당대의 문벌 귀족인 네. 이자현이라는 분이 들어오셔 갖고 이자현. 네, 그분이 이제 이자겸 사촌 동생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29살 때 들어오셔서 네. 65 37년간을 여기 사시면서 아, 이쪽에서 네, 요 영지도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사신 게 아니라 이 청평사 계곡을 그분의 이제 참선 공간으로 삼으셔서 아. 이 영지도 그때 조성을 하신 거예요.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사람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세 딸을 왕후로 만들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자겸의 사촌이기도 했으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이의가 중건한 사찰인 보현원, 지금의 청평사에 들어와 정원을 만들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은 이자현에게 금과 보물을 주면서 다시 관직에 오를 것을 종용했으나 이자현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훗날 예종이 남경에 내려가 만나기를 청하자 이자현은 예종을 만나 욕심을 줄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자현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은 선사로 살며 당과 암자를 지으며 청평사 일대를 선언의 공간으로 다듬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인공으로 딱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네. 돌담 이런 거 이외에는 주변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모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건데요. 아, 네. 이 영자가 이제 보통 그림자형. 그림자. 예, 지는 못지. 그래서 그림자가 비추는 연못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어딘가에 기가 막힌 그림자가 예.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요 주변의 자연환경도 다 비치지만 네. 여기서 비치는 거는 저 위에 봉우리. 아, 저쪽에. 네네네. 그 봉우리 밑에 견성암이라는 암자를 이자연 거사가 거기도 네.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 네, 이자연 거사가 저 견성암에 올라가서 참선하지 않으시면 네. 여기에 그 비치는 견성암의 아.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뭐랄까 참 예예 부도의 길로 다시 네, 네, 네. 들어서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요 자리야 요 자리.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쪽 소나무가 예전에 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자랐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저 소나무가 없었다면은 네 그대로 저 견성암이 그대로 여기에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은. 네. 저 견성암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 네, 자기 마음을 비춰볼 수도 있고. 아... 고려시대 참선을 위한 도량이자 당대의 정원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선원, 바로 청평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미소가 번지는 도시 춘천에 왔습니다. 왠지 춘천 하면은 미소가 번지고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행이 꽉 막힌 코로나 전국에 가족의 손을 잡고 이곳 춘천, 호반의 도시, 그리고 그 호반의 도시가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사찰 청평사를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근심을 덜어놓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의 7000번, ARS 060-800의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좀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양강 때만 섬 속의 절 청평사. 그곳은 일반 사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설화, 그리고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춘천의 보물 같은 사찰입니다.